엄마한테 가. 어머, 이내리님, 이게 있으니.
좀 덥다미가 딱 풀어주니까 바로 어마어마하면서 가서 막 비비고 한국사기 안에다 넣어줬어? 바로 가갖고 덥잖아. 아이고, 아이고야. 그려. 그래서 얘는 이덕이랑 같이 풀어줬다. 저 위에 연희가 있죠? 연희 있을 때 내보내려고 지금 꺼냈습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잘 썼던 이 회복실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회복실에 묶어놨던 케이블 타인데 양이 진짜 많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바닥도 한 1년 정도 되니까 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. 고양이들이 막 끌거대고 해서 카페트 걷으니까 겁나게 더럽습니다. 아이고 난리. 분무기가 부러져 버렸어요. 이 분무기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제 방이 너무 반짝반짝 속이 시원하네요. 하.
아, 미더기를 마지막으로 중성화를 다 했으니 당분간은 중성화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싹 해봤어요. 오랜만에 보는 멤버가 방금 방에서 나온 건데 꾸정물이 얼마나 나오나 볼게요. 자, 꾸정물 그만큼 나옵니다. 미더기가 새끼를 데리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비둘기가 이 안 되어 있어요. 미더기 새끼 보내는 곳을 찾고 있는데 노루가 여기 앉아 있네요. 노루! 노루! 너 네 밥순서 기다리고 있냐? 미더기 봤어? 미더기가 자주 오는 쪽이어서 화랑 똥 싸러 오는 쪽이어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허우한 곳이 앉아 있네. 밥 먹으러 와. 알았어? 미덕. 미덕아. 미덕, 새끼는 어딨어? 덕서민 뒤에 있구나. 이리 와. 오늘 아침 일찍 풀어줬는데 아침에 한번 확인하더니만 밥 먹으러 왔어요. 미더기가 수술한다고 잡혀갔고요. 예민해요. 예민해? 네. 그때 놀랬는가? 놀래죠. 우리 미더기 충성화하고 정상적으로 저렇게 잘 돼서 잡을 때만 해도 힘들었는데 다행이에요. 건강하게 새끼와 같이 있다는 게 정말 기분 좋습니다. 우리 집에 오는 고양이들만 당분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이방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당분간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. 미덕이 건강하게, 미덕이 새끼도 건강하게 그렇게 커갔으면 좋겠어요.
맛있어. 일어나. 저기 아직도 안 갔냐? 또 아까 고기 먹었어? 영육순 저러고 와? 영육순 저러고 와? 도덕이는 도망도 안 가요 이제. 에이 이런. 오, 오. 기다려. 기다려. 깜짝이야. 기다려. 며칠 굶은 것도 아니야. 우리 순덕이도 이미 구워요. 순덕아,
순도가. 자, 덕일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자. 나가버렸다. 안아주니까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. 뿅! 뿅!